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돌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 떠나는 고작과 신박사의 세상읽기 고신세.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오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여섯 번째 편으로 헬조선? 오늘 이제 헬조선. 아 여러분 그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 7, 8년 전에 엄청 유행했던 것 같아요. 7, 8년. 아니 뭐 3, 4년 전만 해도 많이 했지. 근데 아니 그 트랩 구글 데이터 보니까 데이터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 7, 8년 전에 피크를 치고 확실히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 그 온라인상에서 프리퀀시를 보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줄었고 제가 그래서 또 심심해서 구글 트렌드에 쳐봤어요. 이민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그 검색 굉장히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딱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건 상관관계고 뭐 사후해석인데 그래도 되게 핵심 단어거든요. 아, 논리적인 상관관계지. 네, 핵심 그 헬조선의 핵심 키워드는 이민인데 그게 많이 줄었다.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좀 국뽕에 많이 취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헬조선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꼰대도 있고 뭐 유교주의 문화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직장 문화도 있을 거고 그렇지. 조직 구조, 취업 뭐 힘든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뭐 우리나라보다 또 선진국 하면 미국, 일본 빼고 유럽이죠. 크게 퉁쳐서. 여러분 이번에 예를 들면 일본 어떻게 됐죠? 뭐 아작 났습니다. 일본 뭐 아작 났어요. 그냥 여러분 나는 이제 그런 거 저도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 일본은 뭐든지 우리나라보다 잘한다. 여러분 이제 일본이 예전의 일본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헬조선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헬조선과 이민의 상호관계를 얘기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헬조선에 대해서 얘기하신 많은 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못 살겠다. 탈조선 해야 된다. 탈조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로 비교해야 되냐면 우리 자체의 문제보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헬조선인지 그게 아닌지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신박사님이 보여줬던 구글 트렌드는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헬조선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흐름 가운데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한 생각이 더 굳어졌으면 굳어졌지 헬조선이 아닌 게 더 강해졌지? 헬조선이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리는 없다는 거지. 그럼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는 하면 돼요. 지금 일본에 가시겠습니까? 맞아. 왜냐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식들 일본으로 유학 보낸 사람 꽤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보단 낫다고 했는데 전혀 낫지 않아요. 저 일본 되게 좋아해요. 일본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저는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기차 타고 밖에만 봐도 좋아요. 근데 일본에 절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냐? 뭐였더라? 아, 내가 뭔 얘기 하려다 까먹었다. 아,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헬조선의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팟캐스트 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 헬조선이 아니라는 거 상대 나라에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 주변국과 보면 우리 그때 주변국을 그때 아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주변국 보면은 일단 정상적인 정상이 없어요. 우리 예측해서 하나 말했어. 일본 망한다 그랬는데 빨리 망했어. 아, 기분 좋더라고. 아직 안 망했어. 아, 이거 망하고 있어. 안 되고. 근데 정상적인 정상.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아베 이상하죠. 지금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는 거의 독재 체제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뭐 법도 바꾸는데 뭐. 그리고 더 그 마오쩌둥 시대 더 공산당에서 뿌리 그러니까 뭔가 민주주의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더 공산주의적이고 훨씬 더 뭐지 할까 독재적인 그런 일당 독재로 가보려고 그러죠 있고, 진짜. 예. 뭐 푸틴은 알다시피 또 해먹으려고 법도 바꾸고 있고 게다가 이번에 뭐 트럼프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못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아 맞아.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도 또 명분을 얻었어. 대놓고 독재를 하는 거야. 명분을 심지어 또 얻었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행정 권력 잡고 있는데 의회 권력 못 잡고 있었어. 아 근데 이 의회 이 새끼들 잡고 싶은 거야. 근데 잡을 수가 없어. 걔네도 얘 싫어. 얘 이상한 놈이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 지금 국회에 지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다 나가세요. 그래서 의회 활동 못하게 그 상태에서 이제 행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 이런 나라들은 이제 약간 그 이머징 국가 이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정치의식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뭘 하냐면 국민한테 코로나 걸렸다고 돈을 막 쏴주는 거야. 인기는 안 떨어져. 인기는 안 떨어지면서 자기의 독재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 보면은 지금 당장 그래 뭐랄까 돈도 주고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무조건이에요. 권력은 견제, 균형이 핵심이에요. 결국 이렇게 6개월, 1년, 2년 지나면 그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독재가 부활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헝가리도 하고 있죠. 뭐 이 중남미는 뭐 그냥 막장입니다 지금.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에서 지금 뭐 이 코로나 통해서 정부의 어떤 리더십이나 국민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정말 최상위 클래스라는 걸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 중간 나라 뭐 이게 한 중진국 같은 나라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그 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있는 상태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좋아하면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이 치료 나올 때까지 절대 안 움직일 거예요. 절대 안 움직여.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있을 거예요. 아, 진짜로 나도 못 가. 있을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유럽도 전혀 가고 싶지도 않아. 절대 가면 안 돼. 한 명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 선진국이든 뭐 중진국이든 그냥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을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아예 없고요. 게다가 지금 경제를 보더라도 우리 저번에 S&P500의 주식 주가만 올라갔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되게 심각하고요. 뭐 마이너스 40%까지 나왔어요. 유럽도 이게. 엄청 심각합니다. 영국은 마이너스 이렇게 40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40%. 게다가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고질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유로 통화 단일 통화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하기가 쉽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 희생을 해줘야 되는데 독일 국민이 희생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그러니까 북유럽이 남유럽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자기도 힘든데 희생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선 정책 이런 것이 시점,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빠르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이 되게 안 좋은 상태입니다.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도 지금 장난 아니고 신흥국은요 지금 중남미 나라 중에 3분의 1이 IMF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신흥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자재에 의존하는 나라가 많은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졌습니다. 원유 떨어졌죠. 뭐 산업재 떨어졌죠. 뭐 심지어 농산물도 떨어졌어요. 원래 이런 상태면 그 농산물이 올랐지 아닙니다. 농산물도 떨어졌어요. 다 힘들어요. 게다가 제가 원래는 우리나라에 좀 욕했던 게 뭐냐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냐. 요번에 많이 또 쓰고 있어. 근데 부족해. 웃긴 게 뭐냐면 근데 그거야. 지금도 덜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빠르고 많이 썼어요. 그때 안 써놓은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큼 지금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인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신흥국이 왜 이렇게 힘드냐. 돈 쓰고 싶은데 돈 쓰려고 했더니 이미 뭐랄까 그 뭐지 빚을 많이 냈어. 할 여력이 아예 없는 여력이 거야. 없고. 썼다가는 돈을 막 뿌렸다가는 또 통화가 완전히 그 안 돌아가기 때문에 되게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S&P인가 무디스 또 그 신용등급 또 그대로 그렇죠. 맞았잖아요. 유지됐잖아요. 우리는 신용등급도 유지되지. 또 이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뭐라고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환율 좀 올라가도 우리는 수출 경쟁력이 매우 세기 때문에 그 환율 높아진 게 수출 이득이 되지. 이득. 이득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가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가 따로 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대입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수출이 잘 되잖아요. 무조건 내수가 잘 됩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나라가 없어요. 게다가 제가 최근에 하나 되게 재밌는 데이터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살기 좋다 보니까 해외 소비가 OECD 선진국 중에 거의 1등급이더라고요. 거의 최고였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도 해외여행 좀 하는 입장에서 국내 소비를 해야 되는데 해외 소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돈 국내에 쓸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도 내수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결국 해외를 못 간다는 얘기는 그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조금이나마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더라도 예전에도 우리가 저는 헬조선이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나도 그런 생각 없어요. 지금 더 헬조선이 아닌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어. 결론은 헬조선 아니다는데 아까 이제 말하다가 생각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패권의 이제 쉬프트 패권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일본 여러분 그러니까 헬조선 비교하려면 상대평가인데 우리가 이민을 갈 수 있는 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싱가폴 뭐 요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이민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의식 수준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뭐 높거나 그런 나라가 일단 유럽 개작살 났죠? 유럽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뭐 영국 이런 나라는 요번에 얼마나 미개한지 드러났죠? 진짜로 국민성이 얼마나 영국, 미개한 예, 지금 뭐 예, 스웨덴부터 되게 힘들어요. 예. 집단 면역한다고 괜히 삽질했다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요번에 놀라울 정도 여러분 중국은 뭐 원흉의 근원지지만 놀라울 정도로 잘 대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되게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꾸 옛날 일본 할 필요 없는 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하냐면은 디지털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예요. 그게 아날로그는 기술 노하우 축적이 되게 중요했는데 LCD랑 반도체 넘어가면서부터 옛날 기술 노하우를 축적했던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일본이랑 우리랑 기술 격차가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났다고 치면 그게 동일선상으로 돼버렸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빨리빨리로 먹혀갖고 우리가 패권을 잡아갖고 반도체 패권, 디스플레이 패권을 20년 몇 년 동안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패권을 잡아갖고 그 다음 패권은 어디서 하냐 모바일인데 그 모바일 패권을 중국이 잡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는 유선 인터넷 이런 게 보급이 잘 안 됐었는데 그냥 우리는 다 스킵하고 간다. 그래서 한 방에 퀀텀 점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핀테크 이런 거는 중국이 원탑이야 전 세계에서. 뭐 아 박사님께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제가 지금 판권 추진한 것 중에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판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하시네 또. 꼭 따내고 따내겠습니다. 비싸면 못 따고 또. 예, 근데, 비싸면 못 따고. 근데 와 그거를 진짜 중국이 넘버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은 지금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즘 우리나라도 핀테크가 이제 카카오나 뭐 페이 중심 네이버페이 이런 걸로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지금 일본 페이에서 최강자가 누가 될 거냐면 라인페이가 될 거예요. 원래 라인페이랑 뭐 라쿠텐이랑 몇 개 경쟁자가 있거든요. 근데 라인이랑 그 손정이 때문에 그 야후재팬이랑 이렇게 합치면서 그냥 넘사벽으로 갈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근간을 장악하고 있어 라인이요. 난 그것만 생각하면 입이 이렇게 찢어져 나는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그 생각만 하면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왓츠앱이나 이런 거 쓰고 뭐 위챗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카카오 쓰고 있고 나 어저께 우리나라, 처음 알았는데 그 한번 예. 제가 이미지 보내드렸잖아요 예. 아 카카오톡도 해외 MAU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해외에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라인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카카오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해외 교민도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아 근데 인구가 너무 많던데 해외 그것보다 교민력하기에는 너무 많던데 카카오가 동남아에서 좀 잘할 거예요 몇천만 단위인데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거 하면서 아무튼 정말로 와 내가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진짜 일본이 옛날에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이제 솔직히 하나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요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분법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부가 잘하는 거는요 우리가 잘하는 거 왜냐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을 국민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 놓고 이것저것 많이 싸우잖아요 좀 돌이켜보니까 이게 진짜 경쟁력이었구나 평사 때는 몰랐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국민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국민이 일본 같은 경우가 관심이 없잖아요 눈치를 별로 안 봐요 그렇게 하더라도 보궐선거에서도 여당이 이깁니다 만약에 못하면 왔다 갔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해도 아베 지지율이 50% 넘는다는 그러니까. 게 충격적이야 아니 트럼프도 나이 높아 아직도 이게 좀 떨어졌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얄짤 없거든요 웬만하면 얄짤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왔다 갔다가 되거든 각 진영의 콘크리트는 있지만 중도층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동적인 정치 어떤 지형이 있는 거죠 역동적인 정치 지형 역동적인 정치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국민이든 정치이든 간에 국민 눈치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눈치 잘 안 봅니다 안 보니까
망하는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맨날 사람들이 뭐 헬조선의 국민들은 이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뭐라는데 씨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아, 우리 생각하는 거 더 잘해서. 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마스크를 정말 잘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운동을 하러 탄천에 나가려다가 모르고 마스크를 안 갖고 나간대. 달리기니까 사람들이랑 마주칠 일도 없고 그랬는데 내가 조금 뛰다가 죄의식이 너무 심해서 들어왔어요. 아 그냥 내가 못 뛰겠더라고. 이게 그 사람들 나 그냥 난 지나가니까 별벌이 없이 생각할 것도 있는데 내 자신의 이게 죄의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달리기를 못 막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못 뛰겠더라고. 돌아왔어요. 조금 뛰다 몇 번 뛰다가 2, 3분 뛰다 돌아왔어요. 백 그냥 제가 후진해서. 아무튼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이번 생각보다 의식 수준이 되게 높아져 갖고 우리 이제 헬조선 아닌 게 점점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은 남아 있는 아까 고 작가님 헬조선이 아니라 그래도 헬조선이 그러니까 막 엄청 이 스펙트럼 제 인생 탄거 여러분 스펙트럼 사고법 하나 찍어놨어요. 스펙트럼이 문제인데 그래도 여전히 헬조선 끼가 남아 있냐면은 그 이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스스로 문제가 당연히 있죠. 일단은 우리나라 정치 이거 관심이 많다는 거는 온라인 이게 SNS 활동 오지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우리나라는 조리 돌림을 진짜 뒤지게 좋아해. 뭐 하나 나면은 그냥 마녀 사냥을 너무 좋아해. 뭐 이렇게 요만큼 잘못하면은 걔 씹새끼가 돼. 근데 장난 아니야. 그래놓고 자기한테 관대.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면은 정말 큰 부분 차지 않나. 또 그 언론들 가짜뉴스 워낙 많은데 기레기들. 그러니까 유럽처럼 가짜뉴스 나오면 막 그냥 몇십 몇백억씩 때렸으면 좋겠어. 어? 되게 그다음에 중요하거든요. 또 조리돌림 맞아. 이게 연결이 되네. 조리돌림 소스가 가짜뉴스야. 그거 다 해서 이거 보고 보라고 뉴스 나오지 않았냐고 가짜뉴스야. 어머 나는 진짜 나는 막 가짜뉴스 보면 앞뒤 안 보고 어떻게 이때 기사를 쓸 수 있냐.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진짜 이 조리돌림이랑 이 악플 달고 이 문화만 조금 이게 없어져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다 있을 건데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1등 수준으로 돼갖고 대한민국은 웬만해서 조리돌림을 하지 않는다. 요런 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 다른 데 다 있어도 우리나라가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봐봐. 다른 데 마스크 다 안 쓰겠어.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잘 쓰는 나라가 없다고요. 미국 뉴스 뭐 나와요. 마스크 쓰다가 답답하다니까 마스크 구멍 냈잖아요. 왜 쓴 거야 미친놈. 어? 어? 미친 여자였어. 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아니야. 우리나라였으면 기빵맹이. 트럼프는 이 새끼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공장 가는데 고글만 쓰고 다니잖아. 아니면 마스크 뭐 이렇게 얘기 지금 한번 얘기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여러분 영국 총리 코로나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확진돼갖고 그거 완치됐을 텐데 지금 총리가 코로나 걸렸었어요. 개판이야 그냥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나라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하냐. 그냥 헬조선 아닌데 내가 헬조선이라고 인지하고 살면은 뭐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도 헬조선이라고 생각하지 한 번도 없어요. 힘들 때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이 좀 서로 좀 많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서로 믿고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또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또 우리가 아직도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문해력이 높은 상태에 더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더 좋은 나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조리돌림의 주인공들은 아까 그거 그 양 진영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 극 자랑 극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분법적이 사고 자기랑 동의 안 했기 때문에 적이다 예? 적이다 뭐 이렇게 사고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법적으로 우리 진영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다 덮어놓고 감싸줘야 된다. 아, 역사적으로 정치의 예. 극단이 얼마나 많은 걸 파괴했는지가 예.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그 진짜 뭐 진보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특정 당을 지지하면서 진보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특정 당을 지지하면 자기가 우파라고 우기는 사람들 내가 볼 때 택도 없거든요. 에? 왜냐면은 진보 그냥 당이 진보가 아니라 바꿔야 될 걸 바꾸는 거지 안 바꿔야 될 걸 왜 바꿔. 예를 들면 반도체 잘하는데 반도체 바꿀 거예요? 반도체 왜 포기해? 더 밀고 나가야지. 그걸 유지해야 더 잘 되는 거지. 그거는 거기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가야죠. 거기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1위의 자리를. 뭘 다 진보야? 뭐 진보가 되게 무슨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파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 좋은 거야. 다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지킬 때 지키고 바꿀 때 바꾸자 이거예요. 상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논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내가 정책이 조금만 쓰면 막 희한한 소리들 하고 하잖아.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뭐 특정 당에 누구 까면은 이래서 나한테 어떻게 좌파였던 사람이 나 좋아하다가 내가 반대 사람 까면 왜 까냐고 그 사람은 잘못 없다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잘못 있고 이 사람은 없고 다 똑같아요. 그냥 상황만 보면 돼요. 근데
자기 편 안 들어줬다 나한테 댓글 다는 거 보면 야, 저, 아, 심지어 내 이 채널이 되게 그런 걸로 클린한 채널인데도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막장인데 가면은 답도 없죠 진짜. 아무튼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헬조선 편은 우리나라 헬조선 아니다. 그 더 헬조선 아닌 스펙트럼을 가고 있고 다른 나라에 그, 비교해서 그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극락조선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극락, 우리 국내의 문제는 확실히 아 그거는 계속 찝어 나가면서 공부부터 해갖고 해결해 나가자.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헬조선 아니다. 우리 헬조선 국민 아니다. 극락조선 국민이다 하고 결론 내리면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랑 저희랑 더 노력해서 더 좋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